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전용시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업데이트 이후에 많은 유저분들의 불만이 또 터져나왔고 결국에는 무과금 운동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저의 의견도 한번 말하고자 녹화를 켰습니다.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컴프야의 그런 운영 상황, 지금 무과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임의 그런 이제 시스템, 이런 거를 다들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겪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거 충분히 이해되겠다, 오죽했으면은 이 과금러 분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겠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커뮤니티 상황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커뮤니티를 보시면은 이렇게 뭐 누워있는 사진, 이게 진짜 피파나 아니면은 그 메이플에서 볼 수 있는 현장인데 정말 이제 한때 심했을 때는 이 지금 누워있는 사진은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둘러본 결과 이제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전용 시그가 일단 메인이 되겠죠. 각 팀별로 3명의 전용 시그 선수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야 될 거는 천장 시스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3명의 전용 시그 선수가 추가가 된다면 그러면 한 명의 선수가 이제 화면에 뜨잖아요, 그죠? 거기서 원하는 선수를 못 먹었어요. 스타를 써가지고 선수 영입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존의 확률과 지금 3명의 선수가 추가됐을 때 확률을 한번 비교. 그러니까 이 10번의 시그 영입을 해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또 재료를 또 넣어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 이 확률을 뚫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목록이 추가가 되고 확률이 이만큼 줄었고 그런 와중에 천장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부족한 이 포지션을 영입하기 위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그니처 자체가 골글보다 더 뛰어난 시즌을 할 수 없고 육성 또한 골글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없다는 견시잖아요. 기존 스탯이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원하는 선수를 얻기 위해서는 골글보다 더 많은 영입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제아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골글보다 더 아래 한 단계 아래 그런 등급의 카드를 더 많은 돈을 태워가지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요. 10번의 시그를 하면 얼마입니까? 이 제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재료 다 제아하고 포인트나 이런 것만 해도 1억입니다. 1억. 그죠? 1억이고 여기다가 이제 기초 재료들 이런 거 포함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것도 어쨌든 정말 긴 시간으로 해서 이제 임팩트를 얻고 하면은 이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금하시는 분들은 보통 과금을 해서 이제 임팩트를 하거나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진짜 현지라는 그 금액이 진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봅니다. 예, 그런데 확률이 있다고요. 이러면은 천장 시스템이 없다면은 정말 이거는 돈 빨아먹는 것밖에 안 보인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용 시그만큼 추가되는 선수들이 일반 시그보다는 성능이 기본적으로는 좋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뢰 선수는 존재합니다. 왜? 이 나쁘지 않게 출시한 불펜이지만 불펜이 풍부한 팀에 들어갈 경우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전용 시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팀 상황을 봤을 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그로 오승환이 마무리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오승환이 전용 시그 마무리는 전성기급의 그런 이제 시즌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해외파 오승환을 불펜으로 돌리고 마무리를 이제 뭐 전용 시그 예를 들면 뭐 기존에 뭐 김태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임총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좀 대개 그런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걸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요게 갑자기 나와버리면은 뭔가 꼬이게 되는 거죠. 스탯은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뭐 분석에서 설명드렸듯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꼬여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뢰는 아니더라도 얻었을 때 와 이거 애매하네, 그냥 한 번 더 영입해야지, 추가 스타 더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박하니를 노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삼성 중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동우 그 다음에 뭐 국대 박햄 이런 게 있지만 박하니급은 아니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상황 살펴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골글보다 아래 단계의 시그란 카드인데 이거에 정말 골글보다 더 많은 재화를 투자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예, 골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동일 포지션 때에 그런 1대 장교 선수들이 한 뭐 그래도 두 명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 그러다 보니까 얻었을 때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육성을 했을 때 어쨌든 뛰어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단 뭐 유격수 같은 부분이 있겠죠, 그죠? 유격수가 부족해. 그러면은 만약에 김하성이 나오거나
뭐 19 김하성이나 20 있겠죠, 그죠? 19가 일단 제일 비슷한데, 요렇거나 아니면 17 김선빈.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선수들 3명만 어쨌든 획득을 하더라도 쇼부를 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골글령이 한 번으로도 끝날 수가 있고 위시로서 확률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 이 존용 씨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보정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 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고, 이거 얻으려고 내가 이걸 태워야 되나? 이런 내가 진짜 얻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서 이거를 이 컨텐츠를 내가 시도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분들이 불만이 터졌고 과금러분들도 엄두도 못 내는 그 정도의 상황이 펼쳐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그 종결급 컨텐츠에는 확률 업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천장 시스템, 예를 들면 V포인트나 전용시그 같은 경우에는 확률 시스템 필요하겠죠.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V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만원의 돈을 얻어야 이제 뽑을 수 있는데, 이거는 딱 4분의 1입니다. 아,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나머지들이 싹 다 G됩니다. 하나 빼고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다른 스타일이지만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장 시스템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위 사항에 대한 언급이나 약속이 다음 그런 뭐 업데이트나 없을 경우에는 무과금 선언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사건의 발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건의 발단을 설명하면서 제가 제 의견을 말했는데, 제 의견은 그겁니다. 천장 시스템이 없으면은 획득은 쉽게, 육성 어렵게, 요 이제 모토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여기 지금 포스터를 이렇게 올리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불매운동부 포스터를 보셔도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획득은 쉽게, 육성 어렵게. 이걸 잊은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면은 이 지금 모터는 뭐 지켜질 수 없다라고 보고, 과금하시는 분들도 이게 안 돼요. 뭐 소과금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모터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지금 게임이 얼마 안 나온 시점에서 그 이 게임의 종결급 카드를 지금 출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파가 그런 경우거든요. 피파가 지금 운영한 지 4년 됐는데 아이콘 모먼트라는 그런 컨텐츠를 꺼내왔습니다. 예, 지금 종결급 카드다. 예, 이렇게 됐을 때는 획득이 어렵게 되는 거, 그래, 충분히 이해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획득을 어렵게 해야 돼요. 그만큼 능력치 차이가 많이 나고, 벌써부터 이게 지금 생태계에 나오게 된다면은 밸런스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미리 출시하고 나중에 점점 확률 보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래, 그냥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보지만, 이 지금 전용 시그 V포인트 그 정도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피파 옆 동네에 지금 아이콘 모먼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로 얻었을 때는 확률이 0.5%거든요 좀 악랄하죠. 악랄한데 어쨌든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매일매일 다르게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100에서 200만원 정도 질렀을 때 선수팩을 얻을 확률이 뭐 7% 이런 식으로 공급처를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축하기 전에도 컴프레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모먼트를 너무 쉽게 풀어서 어쨌든 논란이 됐었어요. 어쨌든 논란으로 잡고 유저분들이 일어섰다는 거는 어쨌든 유저분들이 게임을 그만큼, 유저분들도 진짜 게임을 많이 생각하는구나라고 좀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컴프레와 같은 경우는 이거의 이제 반대의 경우고, 어쨌든 극악으로 어렵게 지금 해놨고 이런 지금 모토를 지킬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확률 보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확정 영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언급들이 어쨌든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자분들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영입 관련 안내를 지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이 지금 공지 오피셜이 지금 뜨기 전에 영입 시도를 어쨌든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칼협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이득을 내기 전에 와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 지금 시스템 심각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현장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안 펼쳐졌거든요. 의견들로 인해가지고 컴프야의 이제 운영진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 이제 과금하시는 분들, 유저분들도 이번에도 그냥 없겠지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스업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백스업 해버리면은 뭐 강화나 이런 기타 컨텐츠 이용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겠죠. 그런 걸 제외하고 이제 전용 시그에 대한 이제 백스업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보상을 이제 재화를 충분히 해준다던가 뭐 이제 1대1 그런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돈을 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운영자분들이 그걸 이제 그 계정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나온 김에 또 막 얘기를 드리면 지금 유저분들 사이에서 또 얘기가 터져 나오는 게
이 지금 어쨌든 발판이 된, 이 지금 무화금 사태에 더불어서 자기들의 그런 불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획득은 쉽게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서야 뭐 오프 시즌 이벤트에서 임팩트나 이제 시그니처 영입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은 스타 수급이 되게 쉽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많은 스타를 가지고 이 시그니처 픽업이나 이런 걸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 재화는 많이 줬다고 쳐. 근데 이 오프 이 시그 픽업이나 임팩트 픽업이 내가 진짜 원하는 선수를 지금 얻기까지 이 픽업의 그런 순서 순환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올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 뽑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그 픽업 아니면은 임팩트 픽업 이런 게 지금 어쨌든 24,000 스타 그리고 15,000 스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선수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본 이제 시그 스카우트 요거 이제 120법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이 스타가 얼마입니까? 한손정 이게 저는 솔직히 지금도 획득은 쉽게 육성 어렵게란 말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획득은 쉽게라는 거는 시간을 어느 정도 그냥 투자해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육성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건 또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솔직히 지금 공감하기 힘들고 지금 제가 영상을 가이드 영상 많이 올리지만은 댓글에 종종 보이는 그겁니다. 와, 이 지금 이 게임은 선수 내가 원하는 선수를 얻는 게 왜 이래 힘드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까 스타를 이렇게 모아서 어쨌든 픽업이 지금 등장을 해서 영입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한돌권이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스타가 진짜 부족해요. 예, 가끔씩 스타 뿌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스타 쓰면은 스타 올인하고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과금을 통해서 이런 선수들을 얻겠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이 모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지금 임팩트 선택팩 얼마입니까? 55,000원입니다. 그런데 시그 영입할 때 돈들은 얼마입니까? 119,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선수, 그 당시 원하는 선수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어쨌든 자기네들도 이렇게 임팩트팩, 시그팩을 지금 어쨌든 이걸로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선수 한 명, 두 명 얻고 뭐 한 2, 3개월 동안 계속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오버롤 100대 이렇게 만나면은 못 비벼요. 그런 거 그냥 싹 다 그냥 머릿속에 지우고 나는 그냥 2대장급 선수들 그냥 육성해서 키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언젠간 밀리게 돼 있잖아, 1대장급 나오면. 그럼 그때 만약에 이 선수 나오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는 활용도가 이제 없지 않을까요? 똑같은 선수들, 똑같은 그런 카드는 계승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김태원 10강 있어요. 예, 임팩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V포인트 김태원 나왔어. 그럼 이걸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계승이 안 됩니다. 예, 계승 안 되고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리거나 뭐 저는 좀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이 모토를 주고 지금 이게 진행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선수 너무 안 준다 찡찡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모토와 다르게 얻기 힘든데 육성도 존나 어려워요. 이런 애들 얻었다 해도 이런 애들 얻었다 해도 육성 존나 어려워요. 제 시그니처 영입 하나 제 육성하고 하는데 6, 7천만 원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한돌권까지 사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또 훈련 돌파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잠재도 해야 돼. 스킬 작도 해야 돼. 뭐 어떻게 이게 유비분들 못 버팁니다, 내가 봤을 때.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실대 같은 것도 못 즐기고 그냥 그만둡니다. 예. 뭐 그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 리그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제 1200점대까지는 놀 수 있지 않냐. 그런 애들 치고받고 하고 뭐 1300점대는 어차피 뭐 잘하는 사람들 이제 능력치 높은 애들 그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피라미드 구조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이게 게임을 계속 안 하다가 그 몰아서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1200점대, 1000점대에도 오버로 108 이런 사람 존나 많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즌 때 게임 못하는 거야. 시즌 첫날에 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때 이런 사람도 득실득실한 거야. 그때 일부러 피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선택적인 그런 뭐 게임 방향도 아니고 이거를 참 저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 이야기 외에도 다른 이야기 터져나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서 수차례 언급을 했고 지금 육성을 뭐 쉽게 해주려고 지금 뭐 재화 같은 거를 지금 뭐 되게 많이 뿌리고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 지금 양이 6-7천만 하기 때문에 이거 재화 어떻게 영끌 해봤자 이제 리그 한번 돌리면 얼마입니까? 볼 많이 주고 한다 하더라도 200만원 정도 뭐 2-300 정도 언저리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은 진짜 한 30분, 40분 걸리잖아. 한번 돌리는데. 뭐 스페셜 매치 있다 하더라도 이거 손풀해가지고 투자하는 시간도 존나 많이 드는데 뭐 고작 얻은 게 얼마입니까? 뭐 주간 제한으로 해서 포인트 사면은 30만원 곱하기 3 뭐 90만원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리고 훈련 카드 같은 것도 뭐 많이 준다고 지금 해놨지만 뭐 주간 제한 뭐 4회 이런 제한들의 지금 공급이 그냥 이 가치를 자체가 지금 너무 낮으니까 뿌려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선수들의 그런 성장, 팀의 성장을 이제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느리니까 그런 재미들도 초반에는 이제 겪을 수 있잖아. 초반에는 이제 육성이 조금 한 90대까지 빠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와는 여러분들이 다 다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솔직히 좀 머뭇거려진 게 저는 존용시그조차 이제 볼 수 없는 시도할 수 없는 소가금 주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좀 불합리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했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